그래서 현준이가 15였는데 볼까요? 오, 15 더하고 16 됐네. 오케이.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 친구는 배웠던 것 같은데, 아, 안 나왔구나, 화면이. 잠깐만, sorry.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났었나요? 일단 알파벳부터 한번 불러줘 볼까? I, E, L, L, O. 그렇죠. Y, E, L, L, O, W, 그렇지? 그럼 요거 다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났었지?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 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 E, 아닌데 I, E, 소리 내는 친구는 I. I가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였거든요. I가 I, E였고 Y는 이 친구가 아니고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는데 기억 안 나나요? Y는 짤막이였지. 짤막이랑 I, E였지, 그치? 그리고 짤막이 뭔지 기억나나? 기억 잘안 나요? 자, Y를 왜 짤막이라고 하느냐? 자, O는 O 소리 낼수 있거든? 근데 요렇게 O 앞에 Y가 있으면 이게 O 소리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요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짧은 막대기란 말이야. 짤막이 뭐냐면 짧은 막대기를 하나 더 붙여준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E 소리부터 먼저 해보자. E가 내는 소리는 뭐가 있었지?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이,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여기에 이는 대표 소리 냈어. 그럼 뭐지? 에지. 근데 앞에 와이가 있지. 그럼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얘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엘이 내는 소리는? 엘. 엘은 뭐가 된다? 을이야.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예우. 그 다음에 OW는 뭐가 되지? OW는 O가 돼.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되겠네. 오. 그래서 OW가 뭐가 되니까? O 되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어? Yellow가 된 거예요, yellow. Yellow. 알겠습니까? 오케이. Yellow. 예로우 한번 써보자. 공책이 어디 갔지? 저기인데. 예로우 보세요. 어떤 녀석이 옐로우 소리를 내는지. 옐로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가 냈지. 예. 그 다음에 으 소리는 LL. 그다음에 오우 소리 누가 낸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옐로우. 오케이. 현준이 이렇게 썼지? 이거는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M은 미음 소리 나니까 이거는 옐. 요거 요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면 여기 롬이 되거든. 옐로우. 옐로우이 아니고 옐로우였지, 그치? M하고 W하고 헷갈린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알파벳 불러줄까? W, E, T지. 그럼 얘가 뭐여서 어떤 소리 냈더라?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 W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어. W는 뭐가 되지? 아까 yellow 할 때도 W가 나왔고, 이게 무슨 소리 됐으니까? O 됐으니까 W가 내는 소리는
우야. 기억해도 W는 우. 그 다음에 E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E, 에,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방금 현준이 얘기했던 무슨 소리, 대표 소리? 에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무슨, 왜가 된 거지, 그렇지, 왜.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글자가 T잖아. T는 무슨 소리 되지? T.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합쳐서 뭐가 됐다? Wet. Wet. 됐습니까? 그러면 wet 한번 써보자. 그렇지. 집에서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 바로 소리가 어떤 소리 나지? Zoo. 그렇지. Zoo. 자, 그럼 얘가 왜 Zoo가 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얘는 무슨 소리 내는 거지? 글자 이름이 뭐니까? Z니까. 소리는 뭐가 난다? Z 소리가 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O, O는, O는 원래 O가 갖고 있는 소리 네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O, O, A, 어, 그렇지. O, O, A, 어.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O, O는 이거랑 상관없이 O, O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O, O는 U 소리가 나는 거. O, O는. 이런 모양이 되네. O, O는 무슨 소리 낸다? U.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 Zoo가 되는 거예요. Zoo.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 그렇죠. W-A-T-E-R이 우리 어떤 소리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W는 방금 봤는데 우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기억나는 거 한번 볼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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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하고 있네.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A가 됐어. 오케이? 또는 뭐 영국 사람들은 아 됐다는데 이거 미국식으로 하자. 미국 사람들은 어 됐어. 힘 빠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 남았다. T는 T. E는 E, 에 언데 여기 힘 빠졌어. 어. R은 R. 그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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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해도 돼. Water. 그래서 얘가 water가 된 거야. Water. 여기 A가 어 됐다. E가 자 ER이 끝에 있는 경우 되게 많아. ER이 끝에 있으면 항상 or 소리 되는 거야. 그래서 wa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water 한번 써보자. 그게 됐다 그치? 그럼 얘는 와 그 다음에 얘는 털 소리는 더 어 얼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털 되는 거예요. 얘가 털 되는 거예요. 털 됐습니까? 털 되는 거야. 털 자 자, 얘는 뭐가 될까?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줘 볼까? 자, 이 글자는 F야, F. 됐습니까? 전번에 F 잘 몰랐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야. 이 친구는 뭐다? F. 다음번엔 알면 좋겠다, 그치?
자, F는 무슨 소리 내지? F는 글자 이름이 F니까 무슨 소리 내냐면 F 소리 내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 관로를 하는 이유는 F가 아니고 F이기 때문이야. F는 무슨 소리? 자, O는 소리가 많았지. 뭐였더라? 그렇지. O, O, A, O.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됐어. 뭐 미국 사람들은 아 됐다 그러고 영국 사람들은 오 됐다 그래. 상관없어. 뭐 미국 사람도 영어 쓰고 영국 사람 영어 쓰니까. 그 다음 마지막 글자가 X인데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나?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줄게. 네 번째로 X는 Z, G, Z, X. X는 뭐? 즈크즈크스. X는 뭐? 그렇죠. 지금 현준이 입모양 하나도 안 바뀌지, 그치? 그대로 즈 소리도 내고, 그즈 소리도 내고, 크스 소리도 내지, 그치? 그 이유가 다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원래. X는 뭐? 즈크즈크스. 즈크즈크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크스가 됐어. 크스. 그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팍스. 요게 요렇게 합치지면 이런 소리 팍 되겠죠. 팍. 거기다 쓰 소리 붙이면 되니까 팍스 됐습니까? 팍스. 오케이. 얘가 그래서 팍스예요. 팍스. 그럼 팍스 한번 써볼까? 와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험지가 노덜노덜해요? 그거 오래된 시험 묵힌 거라. 일주일 묵힌 거라서. Fox. Fox.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얘가 바로 요요야. 요요. 오케이. 여기에 O가 원래 뭐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O 소리 있지. 근데 Y가 지금 한 짓이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뭐 해줬어? 짧은 막대기 붙여준 거야. 짤막. 그래서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좀 특이하게 뭐하고 짤막하고 I하고 E야. 알겠습니까? X는 무슨 소리였더라? 즈, 그즈. 그렇지. 즈그즈크스. 그렇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면 이제 점점 파닉스라고 하고 하는 거 있지? 읽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여. 이 친구가 여여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읽어줘 볼까? D 여기 있다. B R A Z Z E B R A. 얘가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나던가? 지브라. 얘가 왜 지브라인지 우리 하나씩 보자, 그치? Z가 낸 소리는 Z. E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된 것 같아? 에? E라고 봐도 되고 E라고 봐도 돼. E. 그치?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Z. 그 다음에 B가 내는 소리는 B. 그치? 그 다음에 R은 R. Real만 남겠지. 다른 소리랑 합쳐지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R이 되지만 다른 소리가 근처에 오면 이 R는 없어져 버려. 힘이 없. R 소리는 힘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A는 몰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렇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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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 힘 빠졌어. 그럼 뭐가 되겠어? 어.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Zebra, Zebra, Zebra. 오케이. 그래서 써보면 얘가 Zebra. 아이고, 얼이 너무 붙었네. 얼, 어, Zebra, Zebra 이런 사람도 있어. Zebra, Zebra, Zebra. 맞습니까? 그럼 지브라 한번 써보자. 지브라. 지우는 집에서 하고 왔어 오늘은? 네. 오케이. 오빠 왜세요? 지브라. 제브라. 지브라. 이 소리 될 수 있고 에 소리 될 수 있고. 그렇지. 그게 Z. Z.
B는 꼬리를 좀 더 올려봐. 어, 너무 붙어있다. 어, 그치. 어, raw 소리가 나죠. raw. raw 소리가 나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그렇지. 알겠니, 연준아?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바닉스 여기서 우리 포괄하면서 버릇 떼보자 우리. 선생님 현준이 좀 공부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하기 싫지. 뭘 가장 큰 역이야. 어? 잘 할 것 같은데.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건 다 됐고요. 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시간에 와야 돼. 여기 선생님이 쪽지로 뭐 공부하세요 보내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공부해 놓으면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쓰기 연습 해볼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을까? 아니요 싫어요. 어, 꼭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